네,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긴 어렵겠습니다. 이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50년 동안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던 적은 단 열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쉽게 눈 소식은 없지만 다행히 미세먼지는 사라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우량은 경남 해안에 5에서 10mm, 제주와 그 밖의 영남, 전남 해안과 전북 동부 내륙, 충청도의 남부 지역에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저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총 기상캐스터가 전국적으로 합쳐서 한 4, 5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아나운서 협회처럼 기상캐스터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80년대에 이제 여성 기상캐스터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방송에 약간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기상캐스터가 아, 오늘은 어떻게 날씨를 전달을 해줘야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원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MBC나 SBS 같은 경우 6명의 기상캐스터가 있는데 네, KBS는 여러분 뭐 채널이 2개 있잖아요. KBS 네. 1TV, 2TV가 있어가지고 사방송사보다는 뉴스가 훨씬 많기 때문에 기상캐스터가 조금 더 8명이 있고요. 카메라 안에 그 원고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프롬프터를 보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프롬프터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다 외워서 원고를. 근데 이제 YTN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터를 쓴다고 하고 프롬프터 쓰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불안하니까 빨리 스탠바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방송을 준비를 해가지고 생방송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픽 같은 것도 이제 영상 그래픽 기전을 협의해가지고 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겠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의 연편 황사가 나타나겠다를 맨 처음에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픽 기자나가 만들어주고 그러면 기상 캐스터를 뽑힌 건 아니고 사실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예보관이었어요. 근데 전화로 처음에 연결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다가 방송도 잘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방송 출연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해서 40년대, 50년대 막 이런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본인이 하는 생방송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출근해요. 저도 3시간 출근한 건가? 3시 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원고를 쓰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된장찌개 두부가 들어가고 어떤 된장찌개 조개가 들어가고 어떤 된장찌개 쇠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의 날씨가 굉장히 저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보도 나오고 뭐 구름 사진을 분석하시는 이런 사이트가 있고 이런 사이트를 보면서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실습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예전에는 방송국에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상캐스터가 저기 블루스크린 앞에 서가지고 방송을 하고 너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영상이요. 구름 사진 넘겨가면서 리모컨 넘겨가면서 연습할 수 있는 화면이고 실제로 방송을 할 때는 PCM 화면에 오늘과 될 때 합성이 돼서 나오거든요. 실제로 방송할 때는 그거 맞추시는 거 같아요.